아니, 퀴퓨 드릴게요. 랄프야, 배고픈 로미오 퀴퓨 좀. 배고픈 로미오 퀴퓨 좀 줘. 그냥 요새 없애주는 거 다른 거 사는 게 나아. 저건 그냥 소고기 용인 드느려. 예. 그냥 누군지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랄프도 몰랐어요. 맞네. 자리에서 앉아. 반갑습니다. 앉고. 그래서 앉아. 안녕하세요. 어디 봐야 돼요? 잠깐만. 게스트 오신 줄 몰라가지고 누구세요라고 했거든요. 맞아. 누구세요라고 했어? 당황했어. 뭐지? 나 랄프한테도 얘기를 안 했었어. 매달린지 서있게. 제가 원래 게스트를 섭외를 할 때 뭔가 좀 계획성 있게 섭외를 하는데 그렇게 먼데 살지도 않고 가끔씩 연락하는 친구인데 랄프야, 이거 채팅창이 여기있다. 끝났습니다. 여기있다. 저한테 보통이 아니야. 랄프님도 몰랐던 비밀 게스트 집게. 오늘 제가 또 이제 그냥 급하게 그냥 좀 저 섭외를 했어요. 그냥 술이나 한잔 할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오게 됐고. 뭐 자기소개 한번 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녁에 이제 음악 방송하고 있는 BJ 혜원 전구. 얼굴을 바꿔도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이제 그냥 아예 그냥 너 입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그쵸. 아, 근데 다 저 얘기해요, 방송에서도. 아, 진짜로? 네. 3년 만에 같이 방송하네요. 그때 예전 그때 어떤 방송 있었더라? 술먹방이지 그때. 그때 맞아. 그때 술먹방 했었어. 맞아. 아무튼 뭐 저 여기 가까운데 산다고 하길래 그래가지고 그럼 뭐 술먹방이나 한번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도 방종하고 왔어. 그렇게 해서 오게 됐습니다. 예. 좀 얼굴이 좀 바뀌었어요. 나이 먹어서 그래요. 뭘 나이를 먹어서 그래. 전부 다 낫구만. 어쩐지 술을 미니 냉장고에 넣더라. 맞아. 아, 우리 냉장고가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냉장고 꺼놨거든 지금. 그만해, 식탁 세탁해. 아이고 우리 돗대가. 아이고 우리 돗대가. 뭐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데 이제 어제부터 연 나이죠? 27살입니다 그래. 아니 근데 사실 만 나이 이거 하는 거 난 존나 의미 없는 거 같아. 이제는 만 나이 이거 원래는 이랬는데 만 나이라서 이렇다. 오히려 나이를 얘기해 줄 때 너 몇 살이야? 아 저도 뭐 32살 뭐 25살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이랬는데 바뀌었으니까 이렇다라고 아니. 말을 더 많이 하게 해야 돼. 맞아. 아니 너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96년생이야 29이라 그래가지고 96년생 그러니까 만 나이로 만 나이로 28? 27? 7 지났으면 27 지났으면 생일이 언젠데? 2월 26일 2월 26일 생일 지났네. 그럼 7 응. 그럼 7이지 그래 맞아 아 8 맞나요? 아 8이지 네 8이죠 20 생일 지났으면 8이지 7으로 가자. 만 나이는 이제 자라날 아이들의 나이즈 설을 위한 것이니까 적응한 대지. 아 근데 한 살을 낮춘다고 그래서 그게 뭐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아. 그리고 뭐랄까요, 이 친구랑은 뭐 제가 이제 복귀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연락을 했었는데 이제 연락 왔었는데 뭐 뭐였더라? 아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갑자기? 아니야 나도 할 말 있어 그러면. 아니 나는 너가 좀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 왜 싸가지가 없어? 왜? 뭐가? 아니 너랑 나랑 그 뭐였더라? 뭔 얘기 했었더라? 그 뭐 합방 얘기하다가 합방 오라 그랬던. 맞아 그래. 우리 흉가 때 그 이제 게스트가 총 4명이었어요 근데 3명으로 갔고 그 공석이 사실 혜원이었어. 근데 혜원이랑 아니야 흉가 방송 아니었어. 시골. 아 시골이다 시골. 시골이다 흉가가 아니 시골. 시골인데 이제 그 사실 별거 아니긴 해. 근데 좀 뭔가 좀 괜히 뭐 희한하게 기싸움 아닌 기싸움 같은 걸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였냐면은 이제 3명이었는데 한 명이 이제 혜원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보자 이렇게 해서 이거 시골 방송 내 하고 하려고 하는데 원래 이렇게 했는데 얘가 갑자기
누구누구 오는데? 하면서 이렇게 게스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방송을 짜는 게 이제 내 입장이라면, 그 방송을 짠 거에 대해서 뭔가 얘한테 검사받아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누구누구 오는지 그건 네가 왜 중요하며, 그러니까 그러면서 뭔가 되도 않는 좀 그런 좀 얘기를 하다가 서로 간에 좀, 예, 좀 오해가 생겨가지고 조금 티격태격 했었던 것 같아요. 야, 아니, 너 그냥 오지 마. 나 얘기해도 하고. 되나요, 이제? 아니, 그게, 근데 오빠의 약간 나는 피해의식으로 느껴졌어. 전혀. 아, 왜냐면. 이거는 그러면 내가, 그러면 나는. 아니, 자, 내가 한번 보자. 아니, 누가 먼저 아니라, 기분 나쁘게 얘기를 했는지. 아까 그게 기분, 이걸 풀어야 기분 돼. 나쁠 거라고 난 생각을 못 했고. 기분 존나 나쁘죠. 아니, 왜냐면, 누구, 오빠 말고도 누구라도. 들어줘. 얘기해. 누구라도 합방을 하자고 연락을 하면 게스트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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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갈 거다 이렇게 섭외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몇 명에서 이렇게 간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가볍게 뭐 누구누군데? 물어봤더니 오빠가 거기서 막 바로 썸네더라고. 바로 얘기할게. 우리 얘기가 뭐였냐. 모함, 내일 괜찮니? 내일 봤는데 어디로 갔는데? 강화도. 별로 안 멀어. 경기도 쪽이라. 몇 시 누구랑 가는 거야? 서울이랑 가깝고 인천이랑 가까워. 여자 BJ 4명 이렇게 얘기했어. 그 BJ들을 혹시 말해줄 수 있니? 맞냐 웰케? 크크크. 난 여기서 꽂힌 거야. 맞냐 웰케가 왜 나와? 아니, 그건... 몇 명을 짜건 그거는 내 주관이고 내가 관제하는 거고 내가 그거를 컨트롤하는 거야. 맞냐 웰케? 크크크가. 나 되게 그래서 뭐야? 오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딱 대답만 하면 되는데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뭔가 거기서 약간 좀 석이 나가더라고. 이거는 이유가 있어. 이거는 내가 뭐가 이렇게 게스트가 많아 막 이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많다고. 그래. 그런 것 뿐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얘기를 했지. 멤버를. 그리고 오빠랑 나랑 그냥 카톡 말투로 킥킥킥 하면서 그런 말투로 한 건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 멤버를 왜 물어? 왜? 물으면 안 돼? 궁금할 수도 있지. 어디다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난 여기서 뭔가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 여기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두 번째에서 기분이 확 맞더라고. 확 나쁘더라고. 왜? 물어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약간 좀 나는 좀 아 얘가 말을 좀 그렇게 하네. 아 오기... 게스트가 많이 오냐고? 이건 이해되는데 이해해요. 뭔가 그러니까... 그 말이 되게 나는 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랄까 이거는 그랬던 것 같아. 뭐. 원래 그때 나오기로 했던 애들은 그냥 오케이 좋아요 열심히 해봐요 뭔가 이런 느낌이었어 걔네들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딱 너한테 얘기하니까는 뭔가 너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존에 얘기했던 애들이랑 뭔가 분위기가 다르니까 거기서 내가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것 같아. 감히 네가 너 솔직히 맞아. 알았어. 그, 솔직히 내가 맞아. 한 번만 할게. 그냥 같이 합방을 하자 그러면은 좋은 기회고 뭐 술 먹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게다가 사는 것도 청라야. 멀지가 않아. 그래 바로 그러니까 가서. 같이 충분히 갈 수 있는 건데 누구가 오고 뭐가 오고 하고 막 거기서 이제 나는 막 그냥 게스트 아 야 그럴 거면 오지 마 이랬던 거야. 맞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 나도 좀 서운하더라고. 그냥 내가 그랬던 것처럼 3년 동안 나도 방송을 3년을 했는데 섭외를 할 땐 멤버를 다 알려주고 어디로 가는지 몇 시인지 막 이런 걸 알려주고 섭외를 하잖아. 근데 그래서 그냥 4명이라고 하길래 와 많다 누구누구 가나 물어본 것 뿐인데 게스트를 왜 물어 하, 오빠 그래. 하! 막 이러면서 그랬지. 맞아. 근데 난 좀 거기서 하! 이러면서 막 짜증이 나는 거야. 그냥 야 너 하 너 그냥 하을 방송 네 하고 그냥 다음에 보자 이렇게 얘기했어. 이랬더니 아니 오빠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면서 또 풀었어. 그러면서 좀 풀고 다음에 오빠 그냥 방송 한번 같이 하자 진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초코야 우리 초코님 감사합니다. 예, 방송 지휘까지 되어서 그래요 코드님이 예전 메이저병 걸린. 아니 맞아. 아니야. 내가 무슨 메이저병이 걸려. 학교지. 맞아.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 그때는 사실 뭐랄까 다른 애들이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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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뭔가 열심히 해보자라는 느낌으로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해준 거에 비해서 너는 뭔가 깐깐한 거야. 그럼 나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지. 얘가 뭐 깐깐할 정도의 그런 급인가? 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네 방송을 봤어. 8달이야. 그래서 이런 거 보니까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재고 비교하는 거지? 뭐 아니 그러니까 재고 비교한다고 오빠 느낀 거라니까. 나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난 그게 짜증이 난 거야. 너 난 사실 솔직하게 말할게. 이제 인방판이라는 게 나는 사실 그 느낌에서 거기서 이제 같이 이게 뭐 크게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오라면 오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네가 거기서 이제 막 멤버는 누구 그러니까 나 거기 설명해 주는 게 막 승질이 나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너한테 그냥 야 그럴 거면 그냥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아니 근데 우리가 또 아 조금 아 우리 조건이 감사합니다. 팔다리가 당신들의 아 우리 조건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잘 풀었어요. 풀고 근데 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여자야 언성 높이지 말고 아니야. 근데 얘 얘기는 끝까지 들어야 돼. 내가 생각해 보니까 굳이 내가 얘기해주고 그랬어도 되는 거였는데 뭔가 얘랑 척지는 게 그래 나는 그렇게 크게 뭐 의미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또 나중에 오빠 그냥 방송 한번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 그러자 그렇게 하면서 또 얘기가 또 이어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게 된 거고 이거는 서로 오해가 있던 거. 그리고 우리는 카톡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타이핑이 줄 수밖에 맞아 글로 있잖아. 글로 주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뭔가 통화를 하거나 거야. 뭔가 그렇게 했던 거라 그랬던 것 같아요. 등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보게 됐고 급하게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와준 거에 대해서 고맙고 그래서 오랜만에 또 만난 김에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사실 여러분들 6월에 또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이제 또 7월이에요. 그래서 뭐 편하게 방송 보시라고 술 먹방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네. 아, 초코비치님이 오해 잘 풀고 술먹방 잘하고 아니 근데 초코비치님 고맙습니다. 아니 내 열혈인데 여기서 프레임을 씌워버리냐고. 아 그리고 또 근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좀 얼마 전에 또 풍투데이 짤을 나한테 보냈어. 그래서 나 그날 아니, 이건 넌 솔직히... 몰랐겠지. 내 입장 얘기할게. 나 그때 정지당했었어. 3일 동안. 진짜로? 그러니까 뭔가 방송 6개월 동안 쌓였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정지가 됐었어. 그래서 방송을 딱 하루 쉬고 있었는데 해 밑 코 크크크 해가지고 자기 별풍선이 나보다 딱 위에 있다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준 거야. 그래서 아니 이거 장난이잖아. 진짜. 짤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보내주더라. 근데 또 보고 나서 내가 이 씨발년이 미쳤나? 아니 쳐돌았나 개같은 놈이. 몰랐어 정신지. 나 약간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가지고 아 존나 열받더라. 그래서 그냥 읽씹을 했어. 그랬더니 얘가 또 나한테 오빠 읽씹 왜 함? 어? 하면서 그때 뭐라 그랬더라? 아니 오빠 그 내가 게스트 부른 것 때문에 내가 나 싫어하는 거냐고 설마 뭐 이러면서 통화 맞아. 한번 했었지. 그 다섯 개 차이로 해밋코 이렇게 보냈어. 그랬었어. 아니 근데 솔직히 그저 장난 칠 수 있는 사이잖아 우리. 오빠 근데 진짜 내가 좀 여기 와서 이렇게 앉으니까 앉아서 얘기하니까 청문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무거운데. 아니야 분위기 무거운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너무 뭐가 없잖아. 봐봐 내가 사실 이런 얘기 왜 하는 줄 알아? 얘기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야. 맞지? 너를 청문회 분위기로 이렇게 몰아가는 게 아니라. 거 아니지? 아 전혀 그런 거 전혀 없고. 아니 그랬으면 내가 오늘 왜 불렀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진짜 나쁜 거고 정말 싫어하고 그랬으면 부르지도 않았지.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회원이 바보라 그렇지 나쁜 애는 아닙니다. 예쁘게. 아 그리고 오빠 되게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냥 그리고 뭐 꽤 친했잖아 그래도 우리.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장난친다고 그런 거지. 맞아 그리고 뭐 저 뭐야 그 복귀하고 나서 이제 방송 저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었는데 이제 뭐 앨범을 냈다 뭐 했다고 뭐 그렇다. 어? 앨범 낸 거 알아? 너가 보냈잖아. 아 맞다. 아, 나 진짜 이거 그럼 내가 얘기할게. 제가 앨범을 냈어요. 2월 14일에 발매를 해서 오빠 나 앨범 냈다고 이렇게 카톡 그냥 다 보냈어요. 제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진짜 유일하게 답장으로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 뜬금 없네? 이렇게 보내는 거야. 구라까지 마. 구라까지 마. 야, 우리 저기 그랬잖아. 그 카톡을 봐야 돼. 러브스 봐. 아. 맞지 않아. 뜬금없네. 어쩌라는 거? 뭐 이런. 아니. 내가 지웠네. 너랑 대한 형이 처음부터 다 있잖아. 나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어. 아, 진짜 어쩌라는 거라고 했었어? 그래도 동생이 앨범 냈다는데 그래 축하해 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 어쩌라는 거 뜬금없네. 그거보다 축하해가 더 짧다. 팔다리 무시할 수 없다. 풍락수 무쳤네. 디딕은 바로 구독지 찾아러 갑니다. 아 우리 아이고님 고맙습니다. 예 맞아요. 풍락수 미치긴 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뭔가 서로 기싸움을 하고 티격태격을 하는데 언젠간 내가 이 새끼랑 풀어야겠다. 뭔가 실제로 얼굴 보고 얘기하면 또 다르거든. 나도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올라간 거야. 맞아. 그래서 얼굴 보면 다르니까. 아이고 우리 초코비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쩌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오빠도 이쁘다고? 코트 형이 더 이쁘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혜원이랑 좀 풀고 럭키야? 그러려고 저기 이제 뭐 부른 게 좀 크고 뭔가 하나의 그런 거였어. 내가 진행 1개월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떼어내야 될 혹 같은 느낌이었어. 아니 뭔 소리야. 뭔 말인지 알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아니 아무튼, 근데 우리 같이 가야지. 동료야 오빠. 나도 방송 3년 했어. 그래. 그 저기 뭐야. 그러면 너 근황이 어떻게 되니? 나 근황? 나 그냥 뭐 개인 방송 열심히 하고 뭐 앨범 다만이 안녕. 아 다만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팬가이. 감사합니다. 네. 뭐 그냥 앨범도 내고 유튜브에서 드라마도 좀 찍고. 유튜브에서 드라마를 찍는다고? 찍다가 말았어 지금은. 아 그리고 그냥 방송 있어? 유튜브 드라마? 있지. 아니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바로 안 봐줄게. 그러면 앨범 근데 앨범 같은 경우 네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했었구나. 근데 예전에 그 같이 방송할 때는 왜 노래를 안 했었어? 오빠 와 진짜 내가 헌정하겠다. 그때 우리 처음 같이 합방했을 때 있지. 내가 나 은비라고 나 노래 하나만 시켜달라고. 그래도 이렇게 아 제이프 안녕하세요. 아 원더제이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제이 형님 아 자는 줄 알았는데 콩콩뱅가이 감사합니다. 되게 팬들한테 잘하나 보다. 나 그리고 오빠 만나러 온다고 그래도 스포는 안 하고 합방 가니까 원래 나 12시 방종이야. 그럼 다 자러 간단 말이야. 다 안 자고 와준 거야.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들. 네. 그래서 뭐 노래에 관심이 좀 있었는데 그때 내가 노래를 안 시켰었어 너한테? 내가 노래 한 곡만 부르자고 같이 듀엣하는 거 소원이라고 내가 막 코순이라고 막 그때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오빠가 아 일비 새끼랑 안 부른다고 네 베비 따면 같이 불러줄게 이러고서 안 봤지. 그냥 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를 돌아볼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오빠 쓰레기야. 맞아. 쓰레기라기보다는 네 입으로 쓰레기라고 하면 안 돼. 알았어. 자 쓰레기라기보다는 내가 너에 대해서 별로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너무 족같이 대했네 너를. 맞아. 너를 좀 너무 안 좋게 대했다. 그게 내가 좀 있었네. 예. 이런 게 객관하죠. 그래 나도 코순이. 야 그때 내가 그때 그래서 뭐 베비 아니면 일비 새끼랑 어떻게 노래 같이 부르냐고 막 그랬었어. 한 곡도 안 시켜줬어 그래서. 말을. 뭐라고? 꼽을 많이 줬다. 꼽을 많이 줬구나. 열받아가지고 칸총 가지고 머리 깼잖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과자로 대가리 때리고 막 그랬었구나. 맞아요. 선생님이다 한남자예요. 회원님이 더 잘생겼어요. 그랬었던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 뭐 그래서 뭐 앨범도 내고 뭐 이거저거 활동을 하는데 뭐 지금 이제 6월이고 나이도 한 살 더 먹었고 3년 만에 만나는 거고 한데 방송 언제까지 할 생각이에요? 방송? 방송 제가 딱 이번에 3주년을 하고서 정했어요. 내 길은 여기다. 뭔가 더 인방에 더 스며드는? 그리고 앨범을 계속 내고 그렇게 약간 좀 가수로도 활동하고 싶어가지고. 너 노래를 잘하니? 아니 근데 너 노래 한 거 혹시 있어? 뭐 아뮤서라든지 그런 데 가서 노래 한 거 혹시 있어? 아뮤서 안 가봤어요. 초대 왜 안 해주는 거야? 은비라면 거기는 다 등용문처럼 한 번씩 가는 건데. 은비 카테고리를 걸고 한 지 얼마 안 됐어. 아 그럼 조만간 가겠네. 아니 노래하는 걸 왜 한 번을 못 봤지? 너 노래를 엄청 잘하나 보다. 난 정말 몰랐어. 난 너가 앨범을 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 어쩌라고 했던 것도 그냥 장난치는 줄 알았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그래. 난 사실 이제 너 MBTI 뭐야? 나 ENTP. 나 ISTJ. 우리 한번 봐주세요. 얼마나 안 맞는지 얼마나 잘 맞는지. 안 맞는 것 같긴 해. 그래서 난 남한테 관심이 전혀 없는 스타일. 그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영상 같은 건 혹시 없니? 노래 영상? 순위 그룹이었구나. 노래팀 있었다가 그거 방출된 거야? 내 오빠 알잖아 내가 옛날 방송 어떻게 했는지. 봐봐. 나도 그렇고 나도 과거에 너한테 안 좋게 얘기했던 거 너를 그냥 아예 그냥 욕받이로 만들었던 거 약간 깔아보고 사람 자체를 깔아보는 거 그런 행위 그 너가 그 순위 그룹인가 뭐 거기서 이제 좀 퇴출된 그 이유들이 많은 것들이 우리 과거의 잔재들이라고 생각해. 맞아. 그냥 그렇게 했었으면 안 됐었는데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고 계속 인방의 흐름이 바뀌잖아. 근데 이제는
좀 자극적이고 뭔가 맞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비워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어 물론 얼마 전에 3일 정지 당한 내가 할 말은 아니긴 한데 어, 나는 정신 차렸어 이제. 오빠는 차렸어? 나는 정신을 차렸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팬들이 평가해 주는 거지 그거는. 어 근데 뭐 방송 스타일이 나도 많이 바뀌고 모두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예전에 그랬던 거에 대해서 그 이후로 방출된 이후에 대해서는 이제 아예 그냥 전혀 그런 공격적인 언사나 뭔가 남한테 민폐 끼치거나 그런 거 절대 안 하는 거잖아. 개인 방송하고 합방 한 번씩 다니고 노래 부르는 데 가서 하고 그러고 그냥 조용히 방송해 하고 있었지. 좋다. 그런 과거의 잔재는 사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한번 웃겨보려고 재밌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고해성사 같은데 나 어쨌건 뭐 그런 거죠. 예, 진짜 노래 부르는 거 한번 보자. 노래 부르는 거 어디 있니? 어? 아 그 이렇게 봐야 돼? 아, 영상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그치 그치. 어 영상을 한번 보자. 너 앨범도 나오고 그랬었다며. 아까 채팅창에 뭐 파크인 다시 보기 있다 뭐 그런 소리 나오고. 아 진짜? 아 맞아. 어디로 들어가야 돼? 파키. 파키 국적불문 파키. 일마. 근데 내 방송국에도 쇼츠 좀 몇 개 있긴 해. 아 그래? 오케이. 보자. 회원. 라이브는 좀 이따가. 왜냐면은 이게 또 나 지금 못해. 나 지금 좀 그렇고 좀 분위기가 좀 많이 좀 풀려야 노래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갑자기 노래 시키면은 좀 분위기상 예 네, 그럴 것 같아요. 여기 다시 보기 중에 제일 긴 거에도 있기도 하고. 야 너무 풍선도 잘 받고 그러네 보니까. 맞아 나 잘 되게 잘 되네. 뭔가 이게 좀 심경의 변화도 있었겠네. 이게 확실히 성형도 하고 좀 뭔가 달라지는 모습 내 마인드도 장착을 하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와 주네. 그지? 그러니까 이제 너 되게 힘들었을 때도 많았었잖아. 그래 힘들었지. 뭐 한 10분짜리 이런 거 들어가면 아 36분짜리 저기 있다. 저기 노래하는 거 있어. 맨 끝에 거. 여거? 세탁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근데 사람에게 세탁했다라는 그런 그 얘기는 얘가 근데 인방적으로 뭔가 좀 그렇게 약간 비호감작을 쌓은 거는 있겠지만 근데 나는 그런 생각 아니야. 따지고 보면 세탁은 아니야. 왜냐면 얘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그것도 그렇고 나는 과거 다 얘가 뭐 부천바닥에서 민폐 끼치고 정말 뭐 그렇게 저기를 해서 뭘 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 그냥 합방하면서 재밌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방송을 좀 잘못 배워서 그랬던 거지.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자 어디 있어? 그 30 부르는 거 있나? 야 이날 야무지게 받았네. 여기 있다 부른다. 여기 오케이. 이거 말 딴 거 듣자. 이거 재미 없어 노래. 어떤 거 어떤 걸 잘한 거야? 잘한 그 거. 전에도 있어. 앞에도 있나? 어. 아무튼 다른 노래 부르는 거. 이거 말고는 없는 거 같은데? 아니야 있어. 몇 개 있어. 야 이 노래 왜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그 전으로 봐. 아 여기 전에. 오케이. 임 느낌의 어떤 그런 바이브네 여러분들. 어 맞아. 그런 소리 많이 들었겠구나. 주화를 좋아해가지고 아 많이 불렀지. 근데 지아님 노래 부르는 여자분들 약간 잠깐 좀 일진창법이라는 얘기를 좀 그런 아니야, 운명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래. 맞지? 왜 그럴까? 일진들이 지아를 좋아해. 안 그래 나 일진 안 봤어 그래도. 그래요 아무튼 저 지아 세계창법이래. 그 술먹방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 술먹방을 좀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를 좀 합시다. 준비를 좀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합방 좀 부르면은
가서 노래도 좀 부르고. 아 그렇게 노래 부르고 하는 데만 가고 봉사활동 이런 거. 근데 또 그런 거 많이야. 그 요즘 그런 거 많잖아. 저 뭐지 그 뭐지 크루 같은 것도 하고. 아 크루 안 하지. 크루는 왜 안 하니? 난 내가 내 결말을 알기 때문에. 아, 안 들어가지.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야? 많이 해봤잖아. 아 많이 했다고? 크루를? 아 순위 그룹만 했고 순위 그룹은 했고 비지들하고 합방도 많이 해봤고 어. 뭐 살짝 발도 담궈봤고 이게 뭐 같이 해서 어울리고 잘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혼자 해야 돼. 오빠도 그래서 크루 안 하는 거 아니야? 나? 응. 나는 사실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수장이 좀 정신적인 어떤 그런 저 이슈로 인해서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끝났지. 그때는 그게 문제였지. 그냥 나는 혼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냥 혼자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합방 이제 뭐 봉사활동 노래 부르는 거 이런 거 아니면 안 다녔어. 오빠니까 술 먹방하러 온 거야. 남들이랑 많은 사람들이랑 뭔가 섞이는 그런 분위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 과거의 전제가 확실히 사라지지 않았다. 프레임이 확실히 있어. 어. 그래서 어. 내가 뭐 내가 사근사근하게 해도 같은 멘트를 치면 이제 일단 난 일단 욕 먹고 그런 게 좀 있지. 뭔지 알았다. 그러니까 입을 좀 다물어야 되네 너는. 다물고 뭔가 좀 차라리 차분하게 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었겠다. 나 차분해. 아니 그러니까 뭐냐 같은 얘기를 해도 너한테 프레임이 생기잖아. 그거는 뭐겠어. 너가 입을 다물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최대한 할 말만 딱 하고 어 그러면 이제 딱 중간이라도 가잖아. 근데 이제 그게 좀 안 되고 뭔가 아 저 새끼 왜 이렇게 나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이게 되니까 맞지 맞지. 여러 팬덤이 모이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상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괜히 좀 미움받기도 하고 막 비호감으로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성격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닌데 이제 좀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 욕심이 이상하게 좀 변질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요새 욕심 안 부려.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이제 되려면은 그런 숙성 인간도 숙성이 돼야 돼요. 내가 보니까 혜원이는 좀 숙성이 많이 됐네. 그때 순위 그룹 방출되고 나서 좀 뭔가 되게 신경의 변화가 좀 컸나 보다. 그래. 근데 농장푸드라는 생이가 뒤지게 잘 맞을 것 같은데 퀴즈 통과되는 느낌 기준.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근데 편해요. 저는 그 이 친구가 좀 편한 편이고 그 이 카톡으로 대화를 그래도 뭐 한 번씩 자주 하는 건 아닌데 가끔씩 이제 뭐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좀 뭔가 편해서 올 때도. 정말 사실 나는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뭐였냐면은 이제 뭐 장난 전화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제 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 그래서 오늘 술 먹방을 하자. 그래서 너를 부른 것도 좀 있었지. 한잔하고 싶었어? 그래서 가깝게 살기도 하고 맨날 보던 얼굴만 보면 사실 여러분들도 조금 질리실 테고. 예. 근데 나 지금 다이어트 어제 시작해가지고 하나도 안 먹었는데. 다이어트 하고 있구나. 내일부터 다시 해야 돼. 그래. 그러면 저 방송을 쉬었던 기간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요거 좀 성형하고 한 달 정도 쉬면서. 한 달이면은 그게 회복이 되는 거야? 코는 좀 오래 걸리지 않아? 아니 금방 2-3개월 걸리지 않음? 3주면 방송할 수 있어. 3주? 3주 돼서 켰는데 이제 좀 지금 많이 빠졌지. 그때 좀 욕 왜 했냐고 욕먹었는데 지금 이쁘대. 잘했네. 잘했어. 생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구만. 우리 계속 그냥 뭐 이제 역행으로서만 저 방송을 하는 거네. 어떻게 보면은 요즘 은비, 거의 은비. 은비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은비도 요즘 다들 끼리끼리 뭉쳐갖고 많이 하던데 왜 거기 그런 데는 활동을 또 하기 싫어? 아니 그래서 이번에 저기 뭐야 버스킹 가자 그래갖고 같이 7월 15일 날 같이 버스킹 가기로 했어. 오 누구랑? 그 파키 오빠. 파키도 은비야? 아니 크루를 만들어 크루가 있더라고. 근데 뭐 춤 노래 버스킹을 하고 싶은데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잘 없다 그래가지고 섭외돼갖고. 그래. 아무튼 넌 참 잘 지낸다 BJ들이랑 이렇게 보면은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너가 그렇게는 또 굉장히 좀 잘 쓰이는 거야. 쓰임을 받는 거지. 정말 별로고 그러면은 부르지도 않겠지. 사람이 엄청 와.
그러니까 섭외가 엄청 오네. 그런 얘기를 하지 마. 섭외 엄청 와 이런 얘기를 하지 마. 알았어. 그런 게 뭔가... 아니 생색 내고 싶어가지고. 아. 잘 안 나가는데 그냥 방송하는데. 그런 생색을 내지 마. 알았지? 인방판이 짧은 시간 내에 워낙 이 그 격동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2023년 이제 2분기죠. 어떻게 보면은 예. 2분기로 봤을 때는 일단은 크게 보면은 이제 크루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이제 잘 갖고 놓은 텃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BJ들이 모여서 같이 으쌰으쌰하는 그런 합방 문화가 약간 크루 방송으로 이렇게 좀 바뀐 경우가 있고 그게 가장 크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외에는 이제 거진 그냥 정말 개인 체제죠. 그 외에는 정말 개인 체제. 예. 그 외에는 개인 체제라고 봅니다. 서브상이 뭐? 아, 아싸리 그냥 이렇게 먹게? 서브상은 나 좀 상 너무 좁아가지고. 아, 그래. 여기다 놓고. 그쵸. 이제 크루나 엑셀이나 뭐 저는 이제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엑셀, 크루 뭐 이런데. 갑시다. 성지합창단은요 토요일 날 합니다. 매주 토요일 성지합창단. 어느 옆까지? 여기 옆으로 갈까? 응, 옆으로 이렇게 나와. 확실히 술안주로 괜찮은 것들밖에 없네. 예. 오케이. 오. 옆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못 앉잖아. 그렇지. 됐어. 앉아, 혜원아. 이런 떠주고 술 해줘. 앉아. 약간 좀 낮을 것 같아. 그 얘 그냥 저 그 큰 의 그 높은 의자 주는 게 맞지 않을까? 바 의자. 이게 맥시멈이구나. 바 의자. 아, 바 의자를 줘. 그게 맞아. 지금 넘어갈 수도 있어. 조심하세요. 금방. 네. 높은데? 앉아봐봐. 너무 높나? 좀 너무 높나? 아 그러네. 부담스러운데? 아 이건 너무 높다. 다른 걸로 조금 높은 의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괜찮아? 앉아 괜찮겠어? 그거를 하면은 올라가. 오른쪽이야 오른쪽. 거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이거 올라간 거네. 최대한 올라간 거야 이게. 오케이. 이렇게 앉아. 굉장히 그 차분해졌어. 보니까 사람이 차분해지고 되게 그렇네. 좀 많이 이뻐졌어요 진짜로. 코 하나 있는데 이 정도면은 정말 코가 문제였구만. 고마워. 좀 만족스러워 이런 멘트들이. 이쁘단 얘기 듣는 게 제일 꿀이지. 그치, 맞지. 이쁘단 얘기. 광호상사 비친 소. 광호상사 비친 소. 얘기하지 말자 그냥 그런 얘기는. 알았어.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맞는 거 같아. 네.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예. 아무튼 그 회원입니다. 방제도 좀 해놓을게요. 잠시만요. 오늘 밖에 많이 습하지? 안개 꼈어 밖에. 전자 테스트 좋아요. 초코 우리 초코 오빠 자야 되는데 고마워. 카리나 같이 보인다고요? 여러분 딱 말할게요. 근데 카리나는 좀 아니지 않아요? 예?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아니 카리나를 계속 밀어. 누가? 어떤 모르겠어. 어떤 두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읽지 마. 카리나를 계속 미니까 내가 저 채팅이 계속 눈에 맴돌아. 그래서 읽지 마. 그래요.
어디 보자. 할인나. 요즘 관심사 같은 건 없니? 요즘? 방송만 하고 따로 그 외적으로 뭔가 어떻게 지내는지. 뭐 안 해 그냥. 관심사도 없고. 하고, 존나 노잼이다 너. 맞아 나 진짜 나 노잼으로 사네. 집순이야. 돈을 급하게 빨리 모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건 방송을 한다는 거는 이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함이고 보니까 너는 어쨌건 평균 시청자 수가 이제 뭐 두 자릿수 때인데 어찌됐건 그런 숫자를 이제 유지를 하고 방송 계속 해나가는 거니까 뭐 그 목적은 어떻게 보면 또 사실 돈 버는 건데 돈 버는 게 가장 쏠쏠한 재미야? 아니 돈을 벌어도 못 모았어. 왜 못 모았니? 뭐 샀어? 아까 뭐 방송 이제 말해 계속 잘 벌 줄 알았지.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다. 그니까 모르고 그냥 버는 대로 쓰고 이러니까. 버는 대로. 아니 명품 안 샀어요. 명품은 안 사요. 목걸이 그건 어디 거야? 아 이거 그냥 7만 원짜리야. 빈티지 할리우드. 아 진짜 7만 원짜리야? 왜? 하나의 전략인 거야? 아니 그래도 말이야 보니까는 너 얼마 전에 나한테 너 별풍선 나보다 다섯 개 위로 더 받았다고 나한테 해미코라고 이렇게 그래서 짤도 보낸 거 보면은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 아 조용히 하라고. 아 쿠페 샀구나. C쿠페가 뭐야? 아 잠깐만 C쿠페? 아 짜증나. 뭐야? C쿠페. 차 벤츠 아 야 이거 얼마 주고 뽑았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괜찮아. 뭐 어때? 네가 열심히 돈 받아서 돈 벌어 갖고 산 건데 제네시스 C쿠페. 아 제네시스 아니죠? 어 저기 벤츠죠 벤츠. 어. 야 벤츠 C쿠페라고 친 거 왜 안 나오냐? 뭐 정확한 이름이 뭐야? 그냥 C클래스 쿠페인데. 아 나 차를 너무 몰라서. 합니다 형님들 그래 이거 방송에서 충분히 내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지. 이거 그러면 옵션 어떻게 들어갔어? 그 깡통 가격이 6,700만 원인데 옵션은 옵션 다 넣고 하니까 얼마 정도?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20년식이야. 아 중고로 샀어? 아 중고면은 여러분들 예 중고면은 이건 인정 중고면 인정이지. 맞아. 20년식이면 그럼 괜찮네. 뭐 몇 킬로 탄 거? 한 만 킬로? 처음에 2만? 2만? 어 2만이면 나쁘지 않다. 크 대단하다. 나는 바이크 샀어. 어저께. 알아. 어저께 샀어. 어제 또 샀어? 어 어저께 샀어. 어저께 또 샀는데 이제 어제 산 거는 3,400만 원짜리. 바이크도 되게 비싸. 나 지금 바이크만 1억 때려놨을걸. 오빠는 사도 되지. 그치 난 차도 없는데 뭐. 아니 나는 안 되는. 안 너는 되는 차가 필요해. 차가 필요하고. 어, 나 필요해. 솔직히 저 정도면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그렇게 가우충도 아니야. 아까 채팅창에 누가 가우충이라 그랬는데 절대로 가우충이 아님. 그냥 차 그냥 좋아해서 그냥 나 명품도 안 좋아하고 그냥 차 갖고 싶어서 하나 샀어. 되게 합리적이다. 너의 그 소비 습관이 굉장히 합리적이야. 왜냐면은 목걸이도 이게 지금 7만 원짜리래 여러분들. 그러면 이 정도면 진짜 정말 그 겸손한 거지. 그쵸? 돈을 좀 잘 벌게 된 지 얼마 안 됐구나. 맞아 그것도 맞고. 아 그러니까 얜 또 신입 때 좀 잘 됐다가 중간에 좀 힘들었다가 요즘 기복이 열심히... 되게 심했구나. 맞아. 4년 동안 하면서 기복이 엄청 심했구나. 3년. 3년? 그럼 지금은 너가 봤을 때 최고점인 것 같아?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도 옛날에 잘 됐을 때로 살짝 돌아왔는 느낌? 그러니까 혜원이는 말랑꾸 시절에 정말 개망나니 새끼였다가 근데 그때 풍을 진짜 많이 잘 받았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얘도 그냥 칼춤을 췄겠지. 그렇게 그치? 해가지고 뭔가 억텐도 억텐이겠고 남들에게 그냥 좀 공격적인 언사도 많이 하고 그랬었을 텐데 그런 개망나니 시절을 이제 뒤로 하고 그러고 이제 좀 뭔가 내가 바뀌어야겠다 달라져야겠다 하면서 뭔가 코수술도 하고 이렇게 마인드도 새롭게 마인드셋을 하고 그러고 이제 복귀하고 나서 계속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 그럼 넌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야. 나 굉장히 널 칭찬하고 싶다. 고맙습니다. 멋있다. 난 사실 몰랐어. 그냥 너무 안 보고 남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 보니까. 지금이 더 잘 봤는데. 아 초코비치님 감사합니다. 아니야 나 그래도 꾸우 때만 30만 개씩 받았어.
그러니까 지금 30만 개 넘었잖아. 비슷해. 아니 안 넘었어. 넘지는 아. 못했고 비슷하게 어. 이제 다시 평균 한 20만 개에서 30만 개 사이 정도? 너는 되게 잘 받는 거 아닌가? 나는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받는다고 생각을 해. 그치. 잘 어. 받지. 잘 받는 거지. 인원수에 비해서도 잘 받는 거고 또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럼 이번 연도에서 가장 많이 받은 건? 저번 달. 저번 달에? 28만 개. 아 괜찮네. 나쁘지 않네. 그리고 이제 저 베비 따서 이제 베비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좋다. 계속 은비로 하면은 아마 암유서 같은 데서 섭외 올걸? 어,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싶어. 또 다른 BJ, 음악 BJ들이랑도 좀 교류를 하다 보면은 너의 그랬던 안 좋았던 이미지가 굉장히 좀 상쇄가 되면서 좀 좋아질 거야. 어, 나쁜 법은 없지. 계속 나쁠 법은 없지. 그 시절 후회하니? 아니 그렇지 않아. 아 진짜? 어, 진짜? 어 나라면 오히려... 후회할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도 방송해보고 힘들어도 보고 하니까. 그럼 너는 너 과거의 네 영상이 어. 다 지우고 싶, 다 지울 수 있다면 지우고 싶어? 지웠어. 지우게 돼 있어요? 아 그건 이유가 있어 근데. 그건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내 모습을 너는, 지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난 너가 좀 모순적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진짜 들어봐. 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모순적이다. 아 진짜 들어보라고. 나 후회 없어. 나 쿨해. 하지만 아니, 과거 맞는데, 영상 다 지워버렸어. 아니, 맞는데 세탁이 아니라 이제 그 이제 해당 BJ 분과 너무 이제 안 좋게 이렇게 끝나서 그래 버린 거지. 그래. 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이빨 꾸.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코비치님. 네 저희 타 BJ 얘기는 아예 하지 않는 걸로 그래, 하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왜냐면은. 불편해요. 어. 불편하고 사실 뭐 그것도 혜원이가 걸어온 이제 그 길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과거가 있는 거고 허물이 있고 그런 거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이제 하지 말고 예, 좀 좋은 얘기 그런 거 어, 위주로 좀 이렇게 갔으면 합니다. 예, 그게 맞아요. 어. 얘도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겠어요. 예. 어쨌건 그럼 지금 이거 타고 다니는 거? 응. 오. 아이고. 초코. 아이고 싸봤다. 맞죠? 저도 3년 만에 혜원이 방송 다시 봤어요. 짬표로로.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코비치 형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떼가 식사하게. 도떼 오늘 너무 고맙다. 진짜 도떼야. 아이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야, 너 풍력이 괜찮구나 야. 어, 다행히 많이 도와줘서 이래서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불러주나 봐. 너가 가오상하지 않게끔 정도는 항상 싸주시는 것 같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안 하네. 왜 내 방송에서 많이 안 쏘고 이 방송에서 많이 싸 이런 건 아예 안 하네. 아 절대. 와 그런 거 절대 안 해. 난 그런 거 가끔 했었거든. 아 진짜? 짜증 나더라고. 나는 내가 내 유별이 다른 방 가서 풍 쏘고 어. 이런 것도 1도 터치 안 해. 아 진짜? 그런 건 근데 초반에 내가 잘 배운 것 같아. 풍의 주인 없다고. 아 어, 풍의 주인 없다. 야 있어 태연아. 오늘은 아니, 내 거야. 없어. 아니 아니야 오늘은 내 거야. 어. 오늘은 내 거고. 맞어? 어 재밌자고 한 말이야 재밌자고 한 말. 자, 내가 좀 저 뭐야 아까 저 잠깐 일어나가지고 콩국수를 좀 이렇게 급하게 먹었더니 좀 속이 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 테니까 팬분들이랑 잠깐 좀 소통 좀 하고 그렇게 갑시다. 달라진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좋고 그렇네요. 예. 이 정도 음악 크기로 네. 어, 해놓고 어 얘기 잠깐 하고 있어 시청자분들이랑. 저 금방 장실 좀 갔다 올게요. 오늘 좀 편안한 분위기로 갑시다 여러분들. 네. 화장 너무 떡칠처럼 나오죠. 오늘 겜방 하고 바로 와갖고 좀 이렇게 녹았어 화장. 아 그거 싫어하잖아 방송 냄새 맡는 거. 저한테 아시는 제이 오빠. 아 고맙습니다. 381회가 제 노래 단가예요. 형님들 제 방역 휴지. 고마워 제이 오빠.
진짜 고마워. 아니 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12시에 방종이라 다 지금 자러 가야 될 시간인데 이렇게 와줘가지고 진짜 너무 고맙네. 오늘 술 먹방이에요. 술 먹으러 왔어. 8명 용사 중 4명 남았. 아니 근데 요즘엔 좀 그 콘트 오빠가 언제 팔다리인 걸 봤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도 시청자 조금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말 실수한 거 없고 너무 고마워 진짜 와줘가지고. 어 진짜 너무 고마워. 3년 전에 여기 앉아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 오늘 몇 달이었냐? 오늘 그래도 20달이 갔었을걸요? 타티야! 타티야! 어서와! 고마워! 아 고마워 진짜. 와 우리 오빠들 다 자야 된다 그러더니 진짜 감사합니다. 최고. 아 감사합니다. 오 용서들. 소수정이었네. 아, 우리 남의 생명 얼른 나오세요. 도트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 와주. 그치 요즘 막 방송 만 개는 채우고 막 오프닝 때 만 개 채우고 시작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저 근데 사실 집에서 방종하고 집에 있을 때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코토 오빠 거 약발방 재밌어가지고. 아니 나 코순이 맞아 진짜. 나 찐 처음 합방할 때도 얘기했지만 원래 코순이였지. 아 어제 거 재밌었어. 어제 거 못 봤어요. 어제 방송하느라. 아니 그러니까 나 오자마자 왜 보뚱이냐고 왜 그러는 거야 근데? 그치 코순이였지. 옛날에 1박 아니요 저 아니에요. 성형 전에 이뻤는데 왜 했냐고요? 고마워 읽고 싶었어요. 타티야 고마워. 아 너만 아니어도 괜찮. 아 그럼 다 이런 게 또 나한테 나중에 또 다 돌아오고 어 그런 거 아니겠어? 동료 BJ랑 합방하러 와가지고 풍 이렇게 쏘는 거 아까워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돌아오더라도 어 그냥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지. 어우 나 진짜 미안합니다. 화장실 가서 잠깐 잠깐. 아 진짜? 왜 이렇게 많이 터졌어? 고마워 진짜. 와 잘하라고 많이 쩐다. 역시 우리 혜원한테. 아 혜원이랑 진짜 같이 방송할 걸 그랬다. 풍선 때문이 꼭 아니라 어 너무 뭔가 감사하네요.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어 아, 진짜. 아 다치야. 예. 고마워. 와 우리 돗대까지 뭐야 돗대. 나요. 아. 와 4747 개. 예. 와 감사합니다. 와. 와 풍이 막 풍잔치다. 와, 풍잔치 미쳤다. 진짜 시작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나 되게 가볍고 좀 편안한 분위기로 그냥 좀 잔잔하게 좀 가보려고 했었는데 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다행이다 오늘 기분도 안 좋았다며. 어 춤을 뭐 어떤 거 춰줄까요? 와 조금 그래도 혜원이 고마워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재밌게 잘할 수 있겠다.